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12월 21일 목요일 뉴스회전 시작합니다.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내정됐습니다. 한 장관은 전국위원회에서 추인을 거친 뒤에 다음 주 비대위원장에 공식 선임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이용주 기자입니다.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명됐습니다.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은 조금 전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했고 한 장관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.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지명은 지난 13일 김기현 대표가 전격 사퇴한 지 8일 만입니다. 이후 윤재욱 대표 권한대행은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결정한 뒤 비상의원총회와 원외 당협위원장 연석회의 등 여러 단위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왔습니다. 이 과정에서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 장관 추대론이 힘을 얻었고 비윤계에선 정치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우려를 표했지만 한동훈 대세론이 굳어졌습니다. 한 장관은 그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 경험 부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 다 길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. 이를 두고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직 수락 의사를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. 국민의힘은 이르면 오늘 오후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국위원회 소집 공고를 낸 뒤 오는 25일쯤 전국위를 개최할 전망입니다. 한 장관은 최고위와 전국위에서 추인을 거친 뒤 다음 주 비대위원장에 공식 선임됩니다. 더불어민주당은 한 장관이 입신양명을 위해 법무행정의 공백을 자초하며 떠났다며 그렇게 마음이 급했냐고 비판했습니다. 한 장관은 오늘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리는 법무부 장관 이임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.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.